안산 부곡동 3룸 폭 4m의 대형 거실. 화이트와 우드톤의 조화를 잘 이룬 넓은 주방인데요. 아일랜드 식탁이 옵션, 냉장고 자리까지 여유가 있어요. 안산 부곡동 넓은 안방 크기 12자 이상 나오고요. 삼성 빌트인 에어컨까지 옵션이에요. 오늘의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의 신축 현장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도보 통학이 가능해서 교육 환경이 좋고요. 바로 앞에 신안공원도 있고 주변으로 생활 상권 또한 잘 형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신안산선 성포역이 현장과 인접한 곳에 개통 예정이라 교통 환경 또한 더욱더 좋아질 현장입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해드리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안산 지역 팀장 공주루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인데요. 주변으로 생활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고요. 초중고등학교 도보 통학도 가능하고 공원까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의 현장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집 보여드릴게요. 출발! 안산 부곡동 3룸 현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바닥은 줄눈 시공 들어간 그레이톤의 타일 들어가 있고요. 이쪽으로 키 큰 신발장 3칸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편에는 일괄 호동 버튼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자, 블랙 프레임의 3연동 중문, 불투명 유리까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안으로 들어오시면은 거실이 바로 나오고요. 방들 나와요. 자, 3번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3번 방은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깔끔한 모습이고요. 사이즈를 바로 재보면, 자, 이쪽이 2m50, 자, 이쪽도 2m50의 정사각형 크기입니다.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크다고 할 수 없지만 어린 자녀방 또는 드레스룸으로서는 손색이 없어요. 환기 채광창 잘 들어가 있고요. 블라인드까지 옵션으로 드립니다. 자, 3번 방 모셨고요. 이제 바로 나가서 옆에는 2번 방이에요. 블라인드는 팀장님이 다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럼요. 제가 따로 챙겨드릴 겁니다. 오. 여기가 2번 방이고요. 바로 사이즈 재볼게요. 자, 이쪽이 2m80. 자, 이쪽이 3m40 나와요. 야, 여기는 2번 방부터 확 커진다, 진짜. 그렇죠. 2번 방도 이쪽 벽면만 지금 11자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붙박이장을 설치하시면은 알맞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침대나 책상 딱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은 넓게 쓸 수 있습니다. 창문도 잘 들어가 있고 여기도 블라인드 해드릴게요.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거 해주세요. 아, 이거 그냥 있는 거 쓰면 안 되나? 아니, 새 걸로. 아, 이거 새 거야. 아예 더 새 거. 자, 위에 보시면은 삼성 빌트인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어요. 자, 2번 방도 넓게 쓰시면 되고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거실입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 어때요? 넓죠? 제가 감히 예상컨대 4m. 감히? 해볼게요. 어? 4m. 아, 역시. 와. 제가 감히 안 죽었죠. 오, 살아있네. 보통 3룸의 거실 폭 하면은 뭐 커봤자 뭐 3m 한 30? 맞아요. 이 정도. 네. 이 정도가 평균인데, 자, 무려 4m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쪽이 쇼파홀 자리고요. 지금 쇼파가 배치된 거는 4인용 쇼파인데 다 붙여서 배치를 하시면은 5인용까지도 여유가 있고 텐바보도 들어가 있고요. 자, 반대편이 이제 아트월이고요. 포쉐린 타일에 역시 텐바보드 포인트, 대형 TV 설치 다 가능합니다. 위쪽으로 매립등과 라인 조명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서 우리 집을 고급스럽게 비춰주고 있고요. 자, 삼성 빌트인 에어컨 옵션 들어가 있고 거실창 대형 창입니다. 환기 채광 통풍 문제가 없어요. 자, 바로 맞은편에는 메인 욕실이 있어요. 자, 메인 욕실도 상당히 넓게 나와 있는데 그레이톤의 타일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반짝반짝 줄눈 시공까지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기가 일체형으로 들어가 있고요. 코너 선반이 두 개, 세면대, 양변기 거울 수납장에 젠탈 선반까지 들어가 있어서, 자, 이렇게 뭐 샴푸, 린스, 기타,
욕실 용품 같은 거 올려두시면 괜찮고요. 자, 뒤쪽 공간이 상당히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온 가족이 사용하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위쪽으로 환풍기도 잘 들어가 있는 메인 욕실입니다. 자, 메인 욕실까지 보셨고 이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와, 주방. 자, 이제 주방이에요. 주방은 분리가 되어 있어요. 너무 좋다, 구조. 그렇죠. 이거 주부님들이 이거 분리된 거 좋아하시죠? 맞아요. 자, 11자 구조예요. 이 아일랜드 식탁까지 포함해서 11자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이 아일랜드 식탁은 이동식이에요. 위치가 마음에 안 드시면 움직이시면 돼요. 이렇게 밀수가 있는데 혼자서는 좀 무거우니까 한 두 명 이상이 같이 이동을 시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공간 뭐 식사를 하셔도 되고요. 요리하실 때 조리대 공간도 괜찮겠죠. 그리고 이 밑에 공간에 다 수납 공간이 있어요. 자, 이쪽에는 의자를 놓기 때문에 안쪽으로 이렇게 단차를 두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보시면 일자 구조의 주방 나오고 상부장 화이트톤, 전자레인지 자리, 밥솥 자리 이렇게 들어가 있고 수납 공간 넉넉하죠. 싱크볼 식기건조대 있고요. 상판 공간 지나서 인덕션 3구, 메리푸드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냉장고 자리는 이쪽이에요. 이쪽 공간을 냉장고 자리로 쓰시면 되고요. 양문형 냉장고나 비스포크 냉장고까지 충분히 설치가 가능한 그런 자리 되겠습니다. 안쪽으로는 다용도실도 있는데 자, 주방 옆에 바로 있어서 동선도 좋고요. 공간 자체가 넓게 나와 있어요. 귀뚜라미 1등급 보일러 들어가 있고 수도가 나와 있어서 세탁기 설치하시고 층고 높기 때문에 건조기를 일체형으로 올리셔도 괜찮습니다. 반대편 공간도 여유가 있고요. 수도가 또 있기 때문에 물청소, 손빨래 뭐 다양한 용도를 활용하시면 되고요. 환기창 역시 크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다용도실까지 보셨어요.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이죠. 안방이에요. 자, 안방도 바닥은 강마루, 벽은 화이트톤의 실크 벽지. 자, 사이즈 재볼게요. 와, 안방도 어마어마하다. 자, 이쪽 길이가 3m 70 나와요. 12자. 그리고 이쪽이 3m 50 나와요. 자, 안방도 대형의 안방이라 보시면 되겠죠. 이쪽만 해도 지금 11자 이상 나오는 거기 때문에 붙박이장 설치하시면 되고요. 이쪽으로 더블 사이즈, 뭐 퀸 사이즈까지 대형 침대 다 배치 가능하고 책상과 화장대까지 여유가 있습니다. 삼성 빌트인 에어컨 옵션이고요. 이렇게 간접 조명으로도 무드등 들어가 있어서 안방 분위기를 좀 더 좋게 해주고 있죠. 안방 창도 대형 창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서 환기나 채광은 걱정이 없고요. 반대편으로 안방 욕실이 있는데요. 자, 안방 욕실도 괜찮은 사이즈예요. 자, 양변기, 거울 수납장, 이쪽으로 세면대와 샤워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습 보이시고요. 공간이 이 정도면은 쓸만한 안방 욕실이라 보시면 돼요. 오늘 소개해드린 현장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구곡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이었는데요. 3룸, 4룸, 복층 타입 같은 다양한 타입이 있고요. 주변으로 초중고등학교를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요. 신안공원이 바로 앞에 있는 현장입니다. 또한 향후에 신안산선 성포역까지 개통 예정이라서 입지적으로도 더욱더 좋아질 그런 현장. 자, 오늘은 3룸 보여드렸고요. 분양가는 3억 초반입니다. 자, 이 정도 평수, 이 정도 퀄리티의 3룸이 이 정도 금액이면 안산에서 괜찮은 금액입니다. 7입주군과 기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하마TV 대표번호로 전화주세요. 제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마TV 홍주루였습니다. 홍주!